안녕하세요, 리베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전에 가게 되었는데요. 며칠 전에 로컬 크리에이티브 2024 전시 다녀왔잖아요. 그 전시를 다녀온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한 거예요. 성심당에 가기 전에 성심당에 대한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전시를 가게 된 거였거든요. 대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중앙로역? 거기는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덥거든요. 27도인가? 완전 여름 날씨예요. 후덥지근하진 않아서 그게 불편하진 않은데 제가 갔던 데 중에 그나마 비슷한 데가 청주? 청주에 약간 이런 느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줄이 엄청 길어서 봤더니 역시나 성심당 줄이었습니다. 저는 성심당은 내일 올 거고 오늘은 성심당 옛맛 솜씨 카페에 왔습니다. 일단 매장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그맣네요. 보너스 또 해가지고 치킨도 판매하고 있어요. 선물에도 너무 좋을 것 같죠? 패키지가 고급스러워가지고. 저는 점정을 좋아해서 맛볼 거 두 개랑 포장해서 가져갈 거. 유통기한이 길더라고요. 10월까지예요. 그래서 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저 혼자 먹는 건데 숟가락을 두 개 주셨네요. 이거는 기본 팥빙수고요. 이건 종이인데 귀엽다. 보면은 이 얼음 자체가 그냥 물얼음이 아니라 미숫가루 얼음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다고 하고 이 전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전병이고 이 팥도 마찬가지로 직접 만들어서 되게 이 메뉴를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을 안 먹고 와서 요게 밥이 약간 점심? 간식? 간식이 될 것 같네요. 요 떡부터 먹어볼게요. 떡이 엄청 말랑말랑하구나. 이렇게. 아, 나 지금 목이 너무 말라. 물 한 번만 먹고. 떡이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그냥 기본이고요. 이런 떡을 뭐라고 말하더라? 얼음이 사실 제일 궁금해서 얼음 먼저 먹어볼게요. 진짜 미숫가루를 만든 다음에 얼려가지고 그걸 이제 슬러시처럼 갈아가지고 만든 그 맛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냥 고소한 느낌만 나고 대망의 팥이랑 같이. 맛있다 맛있다. 딱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팥 맛이에요. 저는 사실 팥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진짜 입맛이 계속 바뀐다고 하잖아요. 팥이 언젠가부터 되게 맛있더라고요. 팥죽 이런 거 진짜 쳐다도 안 봤었는데 그 약간 좀 싸구려 팥 말고 진짜 맛있는 팥을 먹고 나서는 팥이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맛있긴 한데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두세 명 정도가 먹기 딱 좋은 양인 것 같아요. 전병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전문콩 전병인가? 엄청 바삭하진 않아요. 조금 살짝 눅눅한 느낌? 저번에도 그렇고 왜 저는 항상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에어컨 밑에 자리를 잡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비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봐요. 원래 계획은 한 2-3시간 정도? 아, 3시간까지는 아니고 지금 체크인을 어차피 못 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있다 가려고 했는데 이게 추워가지고 이거 2시간 못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기 성심당, 여기 있고 성심당 빙수판도 있고 여기 앞에 삼신밀방앗간이라는 데가 또 있던데요? 뭐지 여기는? 그리고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성심당 빵을 산 다음에 이제 먹을 공간이 없잖아요. 먹을 공간을 따로 옆에다가 성심당 문화원이라는 곳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데 걸어서 1분 정도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가 봐요. 아, 맞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뉴스에 성심당 대전에 있는 게 뭐 없어질 수도 있다? 막 약간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얼른 이슈를 해결하고 대전에 계속 있는 방향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 빙수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딱 봤을 때? 보통 요즘 빙수들이 진짜 비싸잖아요. 보통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팥이 많이 들어있는데 단돈 9,0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대박이죠. 어른들이 진짜 좋아하시지 않을까. 가격 때문에라도. 완전 해장이에요, 해장. 에어비앤비 도착을 했습니다. 어메, 진짜 아늑하다. 여기 침대 있고요. 여기 누우면 엄청 편하다고 하던데? 누우면 엄청 편하네. 와, 에어비앤비에 큰 TV 있는 거 처음 봐요. 리모컨이 여기 있다. 지금 저녁을 이 안에서 시켜 먹을지 바깥에서 먹을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데 여기서 먹으면 후회하겠죠? 저는 오늘 여기 심도에 왔습니다. 안주를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일찍 왔으니까 잘 있겠죠? 분위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자리에 앉았어요. 파스타랑 하이볼 왔어요. 엄청 맛있어 보여요. 들기름이 엄청 잘 많이 나요. 하이볼에 그냥 기본. 너무 맛있다. 가라앗게 나왔습니다. 이 소스 만드는 거 조금 오래 걸렸는데 방금 시켜서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일단 술로 입을 헹구고 모양이 특이하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게 그냥 가라아기가 아니라 메이플 파슬리 가라아기거든요? 아, 당 목살이구나. 파리코추 같이 나온 거고. 파리코추.
너무 맛있어. 소스도 너무 맛있고. 후추 향이 확 올라오면서 매콤한 거. 어떻게 먹는 거지? 저녁을 생각보다 일찍 먹어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숙소 들어가려고요. 여기가 갈리단길이라는 곳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시끄러운 곳은 아니었어요. 저녁은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바로 성심당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50분 정도 됐어요. 딱 보니까 줄이 별로 없네요. 다행이다. 일단 딱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가면 완벽한 깜들이 있죠. 치아 같은 라든지 깜빵이 엄청 커요. 점심 두부탕이라는 걸 먹을 거예요. 두부탕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전 처음인데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 되었습니다. 완전 로컬 분위기죠. 11시 오픈인데 지금 11시 거의 다 됐거든요. 제가 첫 번째 손님입니다. 두부탕에 사리추가하고 이따 볶음밥도 먹을 거예요. 오, 나왔습니다. 대박. 두부탕이라는 게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두부에 매콤한 국물에 파, 그게 끝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리 넣어 먹고 마지막에 볶음밥을 볶아 먹으면 이렇게 맛있다 그래요. 얼큰하겠다. 근데 이 숟가락 옛날에 급식 풀 때 푸던 그 숟가락인데 이거? 뜨거워 뜨거워. 국물도 국물인데 두부가 진짜 맛있어요. 물렁물렁한 두부가 아니고 약간 단단한 재질인데 고소함이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근데 양이 이렇게 많은데 8,000원밖에 안 해요. 미쳤네. 가성비 미쳤다. 그리고 김치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진짜 제가 들어오고 나서 30분이 됐거든요. 사람이 꽉 찼어. 김치도 한번 먹어볼게요. 안 먹어도 맛있게 생기긴 했는데. 집에서 만들어주는 것 같은 맛이에요, 겉절이. 생각보다 사이즈 커서 놀랐어요. 어떻게 다 먹지, 혼자? 파리까지? 볶음밥도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와, 두부가 지금, 두부 많다고 한 사람 어디 갔죠? 절반 이상 먹은 것 같은데. 말하기가 무섭게 사리를 넣어주셨어요. 사리도 꽤 많은데? 볶음밥은 못 먹을 것 같아. 오기만 해도 배불러. 금방 있는데요? 면도 꼬들꼬들하고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김치가 많이 주셨나보다. 해줬으니까. 볶음밥도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두 명이서 오면 먹어봐야겠어. 먹자마자 그 건너편에 카페에 왔는데요. 아까 먹었던 그 밥집에서 영수증을 지참하면 10% 할인이 된다고 해요. 여기 또 제가 왜 오게 됐냐면요, 바로 고영이가 있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요. 여기 또 있어요. 반가워. 안녕. 라떼야, 라떼? 라떼 안녕. 넌 이름이 뭐야? 오우 이뻐라. 오우 이뻐라. 발림이 되게 잘 해놨네요. 눈곱도 안 하고. 이거 이뻐라. 이거 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졸려라. 눈 가렸어요? 약간 분위기는 이렇게 좀 아늑한 느낌이에요. 카페입니다. 앞에는 고양이 두 머리가. 아제 포즈 왜 저래. 바닐라 라떼 나왔습니다. 뒤에는 고양이와 함께. 아니 되게 희한한 게 지금 밥을 먹자마자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부룩한 게 배부르지 않아요? 더 깔끔한 느낌? 섞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선풍기 하나로만 운영을 해서 조금 이제 불편하긴 했는데 한여름에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황이다 보니까 끓여서 먹는 거라 여름만 피하고 겨울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오! 되게 고급스럽네? 바닐라 라떼. 맛있어요. 고양이랑 힐링하고 가려고. 주문을 했고요. 생망고 쉐이크 지금만 판매하고 있어서 샀고 아메리카노 그리고 접시 이렇게 주십니다. 벌써 망고라니. 망고. 쉐이크 나서 이렇게 안에 우유 쉐이크 이렇게 시원하게 너무 맛있는데? 엄청 부드럽고 고소해요. 우유 맛이 순삭하겠다. 아니 빵 먹으러 가가지고 정신 차려.
여기 국물밥. 여기 새우 고로케. 얘는 단팥 도넛이. 얘는 튀소인데 안에 크림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주먹밥이 제일 궁금했어, 개인적으로. 아니, 빵집에서 웬 주먹밥이 웬 말이야, 진짜. 오, 되게 딱딱하네. 주먹밥? 제가 서울에서 주먹밥 튀김 가게가 있어서 먹어보긴 했거든요. 거기 거보다 조금 더 덜 자극적인 느낌? 근데 막,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튀기자마자 바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식어가지고 매우매우 딱딱한 상태. 다음은, 그렇게. 원래는 망고시루, 딸기시루 안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케이크 반응이 제일 궁금한가 봐요. 막 물어보아서. 케이크로 좀 살아야겠어. 그리고 왜냐면은, 이렇게. 폭이 엄청 많아요. 어, 불안한데? 와. 안에가 매콤해가지고, 야채들이랑, 새우 약간 자른 거? 매콤한 소스를 가미해가지고. 근데 이 고로케도 아까 튀겼어. 바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혹시 튀김류는 알죠? 이번엔 아메리칸 먹을게. 오! 아메리카노도 맛있다. 아, 근데 아메리카노보다 요게 미쳤어요, 진짜. 요게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꼭 드세요, 오시면. 너무 맛있어. 다음은? 아는 맛. 단팥? 도너츠. 오, 얘는 안 잘리는 철. 쫀득해서 안 잘려. 아우, 손으로 먹겠어. 아는 맛.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맛.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파는 다 기본 이상으로 맛있는 것 같아요. 믿고 먹는 홍진장. 피소 크림 들어간 거예요. 어? 크림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 있네요. 약간 얇게 들어가 있어요. 뭐냐, 생망고 쉐이크? 요거에 흥분해가지고 막 먹었더니 갑자기 배불러. 크림이 진짜 얇게 들어가 있어요. 거의 안 느껴질 정도? 튀김국을 오랜만에 먹는데. 어우, 되게 달다. 맛있긴 해요. 1층에서는 굿즈도 파는 거 있거든요? 뭐, 가방 같은 거. 희소랑 비닐을 입고. 귀여워. 우와, 인형 귀엽다. 이렇게 마그넷도 있고요. 이 캐릭터는 뭐지? 곰식이? 아니면 그렇게 두껍냐고 있는 거야?